안녕하세요, 리영섭입니다. 이곳은 김포 솔터 축구장입니다. 언제나 평화로운 이곳, 오늘 이곳에서 소리 없는 전쟁, 축구 전쟁이 한판 벌어지는데요. 먼저 경기 시작 전 양팀 선수들의 침묵을 다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용병 선수들은 어디 가나 친하나 봐요. 그리고 또 김포에 또 옛날에 이기재 선수가 뛰었죠. 그래서 그 인연으로 또 이 선수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요. 수원의 파울리뇨와 뮬리치 선수, 두 선수 지금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해 고민인데 오늘 둘 다 후보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손석용 선수와 이종성 선수, 과연 두 선수 오랜만에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수원은 지난 부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팀의 루키 박승수 선수가 선발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김현 선수 역시 오랜만에 선발로 나왔는데 컨디션이 올라왔나 모르겠습니다. 수원은 지금 공격과 수비 모두 아비규환, 그야말로 정말 아쉬운 상황인데 특히 9월부터 현재 6경기 2득점 이상 뽑아낸 경기가 성남전 딱 한 경기입니다. 심지어 무실점 경기 역시 안양전 딱 한 경기로 지금 매경기 실점을 하면서 수비의 문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은 이 경기 전에 수비에 대한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김포전에서는 수비가 얼마나 또 견고할지 보겠습니다. K리그2 36라운드 김포와 수원, 수원과 김포의 단두대 매치가 곧 시작이 됩니다. 올 시즌 두 번 붙어서 수원이 1승 1무,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 김포는 수원의 벽을 단 한 번도 넘지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 경기, 승점 49점의 양 팀, 이 경기를 이기는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이 밝습니다. 최근 3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김포, 특히 2위 아산과 3위 이랜드를 꺾으면서 그야말로 절정에 달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수원은 안양을 꺾긴 했지만 지난 부천전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김포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아산전 마음 편히 치를 수 있겠죠. 치열한 양팀의 경기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오늘 김포의 최전방에는 브루노와 루이스가 수원의 수비를 괴롭힐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밑을 받치는 중원의 플라나 선수, 굉장히 위협적이죠. 자, 수원의 최후방에는 한호강과 조윤성 조합으로 오늘 나섰습니다. 과연 수원의 수비 오늘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자, 전반 시작부터 수원을 거세게 압박하는 김포인데요. 생각보다 지금 공격이 거칩니다. 그리고 루이스를 앞세워서 지금 날카로운 공격을 펼쳐보지만 오늘 루이스 선수 타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반면 수원은 박승수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루키를 활용한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최전방에는 김현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 자, 높은 제공권에 김현에게 역시 크로스를 날리고요. 세컨볼 따내면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수원입니다. 역시 날카로워요. 자, 오늘 김포의 공격이 수원의 수비에 또 발을 묶인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오늘 수원의 수비는 꽤나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 역시 김포 수비를 파회하지 못하면서 꽤나 골치를 썩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김포의 중원이 꽤나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이 김포의 중원을 뚫지 못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왼쪽으로 나선 박승수 선수, 왼쪽에서 중앙으로 또 중앙에서 왼쪽으로 종횡무진 아주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플레이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기재 선수, 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기재 선수 역시 올 시즌 굉장히 수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패스미스도 굉장히 안 좋고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김현의 머리를 노리면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수원입니다. 아, 김현 선수 조금 더 폼이 올라왔다면 오늘 한 골전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그리고 김포는 계속해서 왼쪽을 공격했는데요. 아, 브루노 선수에게 패스를 줬지만 수원의 조윤성 선수의 좋은 수비로 김포의 공격이 무산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또다시 플라나 선수가 루이스 선수에게 주면서 왼쪽을 집중 공략하려고 하나, 오늘 루이스 선수의 폼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자, 또다시 왼쪽을 파고드는 김포. 자,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수원의 수비가 역시나 쉽게 뚫리지 않으면서 김포도 애를 먹었습니다. 자, 루이스 선수 계속해서 공을 따냈지만 이 크로스가 제대로 닿지 않으면서 수원의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 자, 이번에는 이제 플라나 선수가 공을 따냈는데요. 플라나와 브루노의 좋은 연계 플레이, 중거리 슛까지 때려봤지만 플라나 크게 빗나가면서 공격 기회 무산시킵니다. 김포가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공격은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아쉬운 공격 찬스를 날렸습니다. 자, 수원은 그나마 박승수 선수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쳐주면서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정말로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 팀의 루키 박승수 선수의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 후 슈팅까지, 박승수 선수가 없었다면 오늘 수원의 공격은 굉장히 무미건조했을 겁니다. 지금 홍원진 선수에게 열심히 조언하고 있는 이종성 선수, 그만큼 수원의 중원이 오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터에게 뭔가 열심히 지시하는 변성환 감독인데, 오늘 이 이기재, 피터, 박승수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피터 선수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서, 물론 이제 수원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았지만 날카로운 킬패스가 나오지 못했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죠. 자, 양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심판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지금 심판 판정에 또 항의하고 있는 변수환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늘 조금 그랬어요. 자, 지금 91년생 이기재 선수와 07년생 박승수 선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구조와 의외로 둘 조합이 또 괜찮습니다. 박승수 선수에게 또 이기재 선수가 굉장히 볼을 잘 주거든요. 자, 그리고 응원가에 맞춰서 몸을 푸는 파울리뉴와 뮬리치. 아, 이 둘을 명단 제외했다는 건 굉장히 지금 의외입니다. 자, 김포는 계속해서 왼쪽을 통해 공격을 전개했는데 수원의 수비를 제대로 뚫지 못하면서 기회를 날렸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굉장히 거칠었는데 웬만하면은 파울을 불만한 것도 안 불더라고요, 심판이. 자, 또다시 루이스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김포. 그러나 패스가 오늘 영 시원치 않은 루이스 선수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조금 실망스러운 패스를 보이고 있음에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는 고정훈 감독입니다. 지금 많이 아쉬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원의 공격인데 또다시 왼쪽 박승수를 통해서 공격을 한번 진행해 봅니다.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 굉장히 탁월하고요. 또다시 이기재와의 콤비 플레이. 아, 지금 수비수를 달고 다니는 박승수 선수입니다. 자,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박승수 선수인데 과연 수원에 계속 남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아, 지금 김포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피터 선수가 좀 꽤 거친 파울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심판이 피터에게 경고를 꺼내듭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 치열했어요. 자, 이번에 브루노 선수의 돌파인데 웬만한 태클에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오늘 선수들에게도 원성을 많이 샀을 거예요. 자, 전반전은 양팀이 치열한 공수를 주고받으면서 0-0 무승부로 막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반 점유율은 수원이 무려 70%에 달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공격한 거에 비해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전반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종선 선수가 수원의 중원을 구할 수 있을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김포는 사실 점유율은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공격이 꽤나 날카로웠거든요. 후반에는 확실한 공격이 필요하고, 반면 수원은 점유율은 굉장히 높았지만 전혀 패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 후반에도 수원의 최전방에는 김현 선수가 있습니다. 과연 날카로운 헤딩골을 뽑아낼 수 있을지. 자, 후반 시작하자마자 역시 박승수를 이용해서 왼쪽을 공략하는 수원. 지금 박승수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엄청 좋은 킬패스를 찔렀거든요. 야, 이거 제대로 받았으면은 그대로 골까지 갔을 텐데 아쉽습니다. 김포가 제대로 된 공격을 못했는데 지금 김포의 서재민 선수가 손석영 선수를 그냥 냅다 꽂아버리면서 파울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 굉장히 거칠어요. 자, 후반에도 김포의 최전방에는 루이스 선수와 브루노 선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골잡이 루이스 선수의 슈팅이 크게 빗나갔는데 사실 오늘 루이스 선수가 제대로 터지지 못하면서 김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웠을 겁니다. 자, 또다시 이번에는 이제 브루노를 통해서 공격을 해보는데 브루노가 올린 게 플라나의 머리에 맞았지만 골대를 맞추면서 안타깝게 빗나갑니다. 자, 계속되는 김포의 공격, 이번에는 플라나를 통해서 자, 이번 오른쪽을 공격하는데 크로스가 수원의 수비에 막히면서 안타깝게 됐고, 이번에는 최재훈 선수의 슈팅이 빗나가면서 계속해서 김포 공격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집중력 있게 수원의 공격을 틀어막는 김포의 수비진인데, 아, 특히 이제 중앙의 최품원 선수가 오늘 김현 선수를 너무 잘 막았습니다. 자, 이번에 손석영 선수의 패스를 받은 수원. 자, 아, 서재민 선수,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엄청난 허슬 플레이. 야, 이런 게 진짜 김포는 살아있어. 자, 계속되는 수원의 공격. 그러나 김포의 장윤호 선수 깔끔한 커트와 함께 바로 역습이 진행되는데요. 조금 더 빠른 패스가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패스가 막혀버렸고, 자, 수원이 또다시 역습을 해보려고 하나, 예, 아쉽게도 파울을 선언하는 심판입니다. 아, 확실히 최풍원 선수가 오늘 김현을 굉장히 잘 막아서 김포의 또 무승부에 1조를 했습니다. 아, 오늘 또 수원은 손석영 선수가 세 달 만에 경기에 출전했거든요. 아, 정말 오랜만에 필드에서 만나는 손석영 선수. 간절한 만큼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김포의 수비를 뚫기에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예, 뭔가 보여줬어야 했는데 이 슈팅이 안타깝게 김포의 손정현 선수에게 막히면서 정말 손석영 선수 아쉬움만 가득한 경기였습니다. 자, 움츠려있던 김포 역시 공격을 계속해서 펼쳐보는데 김포는 이 크로스에 많이 올라온 것에 비해서 조금 헤딩이 많이 안 됐고, 루이스 선수가 돌파를 계속 해봤지만 이게 좀처럼 뚫리지 않으면서 좀 아쉬운 공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볼 경합 상황에서 지금 슈팅을 때려봤지만 역시 막혔고, 이것도 이제 김포의 파울을 선언하자 지금 김포 선수들이 굉장히 심판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고정훈 감독도 심판 판정에 불만을 보이는 모습. 오늘 뭐 김포 수원 할 거 없이 모두 심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좋은 프리킥 찬스를 얻은 수원인데요. 이기재의 왼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기재의 프리킥이 조윤선 선수의 머리에 맞았지만 안타깝게 빗나가는 모습, 그리고 이 최재훈 선수와의 신경전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다시 플라나의 패스가 루이스 선수에게 닿지 못하면서 아쉬운 상황이 계속되는 김포. 아, 루이스 선수 열심히는 뛰네요. 자, 이번에는 김포가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었는데요. 이 찬스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지금 프리킥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수원을 괴롭히지만 장윤호의 슈팅이 빗나갑니다. 아, 타점이 너무 낮아요, 김포는. 자, 이번에는 수원의 역습 찬스인데요. 이 패스가 손석영 선수한테 왔고요. 손석영 선수 정말 목마릅니다.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 이후에 크로스 올라왔지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자, 반면 루이스 선수 돌파했지만 뭘 해도 안 되는 날이고요.
자, 계속해서 루이스 선수를 통해서 김포는 공격을 하지만 크게 빗나가면서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수원은 파울리뇨와 강영묵을 투입하는데요. 아, 파울리뇨 선수 오른쪽에서 오늘 투입이 됐는데 좀 왼쪽에서 뛰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파울리뇨가 투입이 됐지만 역시 체프먼에게 막히면서 파울리뇨 오늘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승수 선수가 한번 김포의 수비를 휘저어보는데요. 아, 진짜 화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기재 선수의 크로스가 김포에게 막히면서 김포는 역습 찬스를 얻었습니다만, 아, 이규동 선수의 좀 깔끔한 태클, 아, 이런 저력을 또 만날 수 있고요. 계속해서 크로스를 올려왔지만 손정현 키퍼에게 막히는 수원. 자, 또다시 루이스를 통해 김포는 공격을 해보는데, 아, 루이스 선수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 찬스 얻었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살려야 되는 김포. 풀라나 선수의 프리킥이 좀 빗나가면서 제대로 된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김포입니다. 자, 계속해서 김포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갈재민 선수 중거리 슛이 안타깝게 빗나가면서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자, 지친 박승수 선수가 빠지고 그 자리에는 박상혁 선수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박상혁 선수입니다. 부상에서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자, 또다시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는 수원인데, 수원 역시 이러한 세트플레이를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자, 왼발의 이기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 이기재 왼발 슛이 손정현 선수에게 막히면서 역시 손정현 선수 또다시 김포를 구해냅니다. 자, 수원 계속해서 지금 이규동 선수 킬패스 받았죠. 파울리뇨 올라왔는데 이게 김현 선수에게 안 닿으면서 수원은 이렇게 기회를 날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 자, 변상환 감독 골을 넣지 못해서 지금 고심이 깊어요. 점유율은 너무 높은데. 자, 이번에는 김포의 공격인데, 자, 김포는 계속해서 공격을 해보고 있지만 뭐 제대로 된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자, 고정훈 감독 적토마 고정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포의 공격은. 자, 이번에는 제갈재민의 맹렬한 드리블 돌파. 아, 제갈재민 선수 오늘 활약 너무 좋고요. 지금 파울을 끊어내긴 했지만 양팀 선수들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아, 그만큼 양팀에게 오늘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꼭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수원 벤치에서는 뮬리치 선수가 준비가 됩니다. 지금 후반 88분인데 조금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이종성 선수를 투입하면서 또 중원을 보강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종선 선수 과연 수원을 구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빨리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수원의 중원이 김포에게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수원은 뮬리치를 투입하면서 김현 뮬리치 투톱으로 갑니다. 장신 선수들이 어떤 공격을 펼칠지 기대가 되고요. 지금 안재민과 파울리뇨의 치열한 볼경합. 그런데 파울리뇨가 깔끔하게 공을 따내면서 수원이 계속해서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을 통해서 지금 공격을 계속 이어가는데, 지금 파울리뇨 선수가 깔끔한 패스로 지금 수원이 공격 기회를 맞았는데, 아, 김포의 김민호 선수 깔끔한 태클로 이 공격을 저지시킵니다. 아, 수원의 공격을 그대로 막아버리네요. 자, 정규 시간은 모두 끝났고요. 양 팀에게 남은 시간은 단 6분밖에 없습니다. 자, 수원은 이제 뮬리치와 김현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봐야 되는데, 아, 열심히는 뛰지만 뮬리치 선수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안타깝게 골을 뽑아내지 못했지만 조커로 투입된 뮬리치 선수 나름 움직임이 괜찮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포노킥 상황에서 김현 선수의 머리에 맞은 골이 그대로 빗나가면서, 아, 김현의 헤딩이 빗나가요. 아, 그리고 이거를 항의하니까 심판이 이종선 선수한테 바로 또 카드를 꺼냅니다. 자, 이종선 선수의 드리블 돌파. 아, 패스가 조금 늦었죠. 바로 뺏겼고, 제갈재민 선수 드리블, 와, 장난 아닙니다. 이 선수 스피드도 있고요, 드리블도 있고. 자, 그러나 마무리 슈팅이 그대로 빗나가면서 오늘 경기
이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승점 49점에 김포와 수원 사이좋게 1점씩 가져갑니다. 어쩌면 양팀 모두에게 아쉬운 결과 무승부, 승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또다시 수원의 벽을 넘지 못한 김포, 그리고 또다시 기회를 잡지 못한 수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지금 먼 길 왔는데 무승부로 경기를 마쳐서 그 누구보다도 아쉬운 수원의 서포터입니다. 자, 경기가 끝나자 또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변성환 감독이거든요. 오늘 심판 솔직히 별로였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심판 판정에 빡치신 분들인데, 그만큼 오늘 심판의 판정이 사실 조금 기준이 애매했습니다. 또 끊어줄 때 끊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선수들이 거친 플레이를 해도 그냥 방관하는 모습이 사실 조금 글쎄요 아쉬웠습니다. 오늘 수원은 무승부를 하면서 결국 플레이오프 순위권에 또다시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두 경기, 아산과 안산 모두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이 두 경기에 모든 걸 다 바쳐야 하는 수원인데요. 이 두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인다면 아직 플레이오프의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자, 수원 선수들 오늘 아쉬운 경기를 펼쳤고, 부임 이후에 나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변성환 감독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변성환의 수원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넘어 승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K리그2 최대의 관심사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수원은 어떤 결말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포의 전통은 이 원정 팬들에게도 인사를 하는데요. 감독과 선수들 모두 원정 서포터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포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또 수원을 상대로 이기진 못했지만 무승부를 거두면서 예, 오늘 멋진 모습 보여줬고, 예, 뭐 딱히 서포터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진 않네요. 역시 적토막 고정훈 감독, 예, 과연 김포도 플레이오프에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